네. 제조업 황에 대한 좀 긍정 전망인데요. 그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선상에서 경기에 대한 어떤 개선과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수출 경기가 계속 좋았습니다. 좋았고 심지어 이제 어제 발표된 2월 20일까지 수출입 동향에서도 일평균 수출액은 한 15% 이상, 17% 가까이 이제 그 좋아진 걸로 나왔는데 결국엔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사실은 수입 물가가 비싸지면서 좀 무역 적자가 조금 나오는 그런 경상수지 적자가 좀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기업들이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고 향후에 더 잘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5개월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라는 부분은 일단은 이쪽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라든지 이제 업황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향후 이제 3월 달엔 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모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2월에 PSI보다 3월이 좋아졌다는 부분, 그다음에 네. 대부분의 업종이 좋아졌고 안 좋아진 업종들도 수치가 올라왔다는 부분에서는 뭐 저는 이 지금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금리를 빼놓고 보면 사실은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업하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세부 업종별로는 좀 어떤지도 좀 살펴보시죠. 일단은 뭐 업황 전체는 111로 나왔고 내수는 114, 뭐 수출은 뭐 123으로 나왔고 수출이 좋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겠죠. 우리나라 네, 네.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도 세부 업종으로 보면은 특히 이제 100 미만으로 나온 게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100 이상으로 나왔고 가장 강하게 나온 게 가전과 휴대폰이라는 부분에서 좀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만큼 결국에 이제 가전 휴대폰이 수출이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저는 좀 눈에 들어오는 거는 뭐 철강이나 자동차 조선 이런 것도 있지만 여전히 헬스케어 바이오 쪽이 굉장히 좋다.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100 이상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이제 가져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SI 그 업황을 이제 뭐 내수와 수출을 이렇게 지수 수치를 알려주셨는데 사실 뭐 수출이 잘 된다고는 하지만 걱정이 그거잖아요. 유가가 많이 오르고 원자재가 오르면 우리가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투자 포인트가 그래서 결국에는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에 이제 가격 전가 능력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퍼포먼스를 잘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느냐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느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이 제조업황 관련돼서 지금 쭉 테마들을 살펴보면 네. 결국엔 뭐 PCB 기판 관련주라든지 지금 굉장히 좋죠. 심텍을 네. 비롯해서 뭐 이스페타시스, 대덕전자 네, 물론 이제 고점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지만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랑 뭐 조선 및 조선 기자재들도 지금 이제 한번 상승 후 다시 조정을 잘 받았지만 또 한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쪽은 여전히 좀 안 좋은데도 기대감은 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서 좀 선별적으로 이제 좋은 종목들 위주로 네. 올라가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지금 언급해 주신 관련 테마 안에서 가장 또 주목하시는 섹터를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제약 바이오 보고 계신가 봐요. 일단 뭐 PCB나 이쪽 조선 쪽은 한번 시세를 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약 바이오는 이제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종목을 잘 찾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보면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그 일부 진단 키트 종목이라든지 뭐 신약 관련된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만 좀 퍼포먼스를 보이다가 네. 그 뒤로는 좀 뭐 작년부터 거의 대부분 다 부러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 거의 고점 대비 뭐 절반 이상 빠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코로나에 가장 피해를 본 업종 중에 하나가 또 제약바이오입니다. 사실은 네. 뭐 임상도 많이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약들도 보면 치료가 자꾸 미뤄지면서 약들 판매도 좀 부진해지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엔데믹 수혜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좀 부각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금 그 중에서도 그러면 좀 현금이 좀 있고 매출이 좀 나오면서 그다음에 새로운 이제 플러스 알파의 신약 개발 능력이 좀 있는 회사들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관련 종목 좀 몇 가지 지금 주가 흐름 어떤지 기술 분석도 좀 해 주시죠. 예, 네, 일단 뭐 저희가 뭐 보면 종목을 좀 뽑아 봤는데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바이오시밀러에서 지금 제2의 셀트리온이다라고 할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고 한때 한동안 이제 또 그
라이센스 아웃도 이제 몇 차례 큰 라이센스 아웃도 한번 한 회사인데 15만 원을 찍고 그 뒤로 계속 빠져서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이 회사의 기술력이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더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전들이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신약 개발에서는 레고캠 바이오라는 회사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라이센스 아웃을 한번 했던 회사고요. 기술력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잘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또 ABL 바이오라는 종목도 이제 저는 뭐 이미 이제 연초에 유일하게 좀 퍼포먼스를 보였던 네. 예, 회사인데 이 회사도 지금은 그 성과에 비해서는 주가는 좀 많이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정도는 잘 눌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또 특히 주목하고 있는 회사는 HK 이노웨인이라는 회사인데 네.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상장이 이제 8월 9일 날 상장을 했고 그 당시 이제 공모가가 5만 9천 원이었는데 지금 공모가 밑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그럼 이 회사가 그 사이에 안 좋아졌냐라고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오버행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회사는 그 사이에도 뭐 여러 가지 임상에도 성공을 했고 이제 그 K-캅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상품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저희가 뭐 많이 먹는 컨디션 이런 것들로 이제 소매 매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숙취 뭐 이런 것들 예 숙취에서 이제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죠. 결국에서 HK 이노웨인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살펴보니 그러네요. 앞서 말씀하신 알테오젠, 레오캠바이오, ABL바이오는 진짜 뭐 코로나 최대 피해 기업인 것 지금 실적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런 거에 비해서 HK 이노웨인은 실적이 괜찮습니다. 네. 네, 좀 아무래도 여기 가장 선호 종목으로 픽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한 세 종목은 주로 이제 신약 개발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면 HK 이노웨인 같은 경우는 뭐 건강 보조 식품부터 시작해서 뭐 숙취 해소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현금을 가지고 새로운 이제 신약 국산 신약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K-캅이라는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로 네. 이제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 매출은 거의 이제 뭐 1000억을 돌파해서 이제 2000억대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글로벌 진출을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수출 국가가 한 27개 국가 최근에 말레이시아까지 이제 수출하게 되면서 27개 국가까지 이제 늘어났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게 최근 뉴스 올해 들어 뉴스를 보면 올 초의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올 초의 뉴스를 보면 미국에서 사실은 서양인들을 상대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또 임상을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오면서 라이센스 아웃을 또 했습니다.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오히려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쪽 북미 쪽이라든지 이쪽도 유럽이나 북미 쪽도 수출이 가능하다는 부분까지 좀 지켜보신다라고 하면 지금은 공모가 이하 수준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적인 매력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왜냐하면 하락 추세를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한번 꺾여서 올라가려면 힘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지금은 단기로 사시는 것보다는 조금 길게 보시고 일부 편입을 해놓으시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낙폭 과대된 그 섹터 내 제약바이오 보고 계신데 그 안에서도 HK 이노웨인을 가장 주목하시고 계십니다.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매매 전략은 지금 한 4만 3천 원 부근 이해하면 더 좋고요. 가격에서 조금 매수를 해놓으시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가격은 쌍바닥을 형성했기 때문에 또 한번 깨지는 한 3만 8천 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단기,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뭐 어떤 타이밍에 올라오든 한 6만 원까지는 회복 할 거다. 공모가가 5만 9천 원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오버행 물량들이 아직도 여전히 보호에서 풀린 물량들이 남아 있는데 이 물량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공모가 이하기 때문이기 때문이고 결국에는 5만 9천 원을 넘어가야 사실은 이 물량들이 소화되면서 갈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5만 9천 원에서 6만 원까지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매매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머선일이고 함께해 주신 분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